예, 계모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와 계모 오늘 검찰 송치됐습니다. 현장 보고 가시죠.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이 계모가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셨겠지만 예정일이 코앞에 있는 만삭의 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모의 죄명이 바뀌었다고요? 네, 계모는 앞서 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인천경찰청이 이 죄명을 아동학대 사례로 변경해서 송치했습니다. 아하. 이 친부는 그대로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계모가 지난해 5월부터요.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 7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이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의붓아들을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한 겁니다. 자, 교수님,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학대. 그런데 방금 보신 그 친부라는 자는 저 여자가 다 한 거예요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그 비겁한 사람이 바로 이 친부입니다. 그 원래 이제 어린 시절일 때는 그 친부가 저 아들을 굉장히 귀여워했다라고 뭐 알려져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도 두 명이고 또 한 명 지금 그 임신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이제 그 전처에서 현재 있는 그 처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10개월 이상 그걸 갖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자기 몰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가 12살인데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났다면 그건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아마 이 아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좀 같이 거드는 그런 그 형태를 보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